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뒤돌리기 1-7번 키스를 제거하고 득점하는 배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당구 박사 실행하겠습니다. 뒤돌리기 선택하고요. 뒤돌리기 패턴 1번, 1-7번. 이번 배치는 키스를 제거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연습이 될 것입니다. 이 배치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 2분의 1 두께로 치는 것이 가장 편한 두께일 텐데요. 이 배치에서는 2분의 1 두께로 치면 노란 공이 이렇게 가서 당쿠션에 맞고 올라오다가 빨간 공을 때리는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먼저 한번 쳐보겠습니다. 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12포인트 정도에 와야 되니까 35에서 25 정도로 들어가야 되겠죠? 35에서 25 정도로. 자, 이런 키스가 있습니다. 이런 키스가 있기 때문에 이 키스를 제거해야 되는데요. 2분의 1 두께, 근접한 두께를 맞춰서 아슬아슬하게 키스를 빼는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. 이 노란 공이 빨간 공 근처로 가지 않게, 그러니까 키스를 안전하게 제거하면서 득점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려면 어떻게 치는 것이 좋으냐? 3팁으로 치는 것이 좋겠죠. 그만큼 두께를 더 써서 노란 공이 빨간 공 근처로 가지 않고 이렇게 나오도록 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자, 그런데 그랬을 때는 또 여기서 키스가 있습니다. 한번 쳐보겠습니다. 3팁에 회전을 주고 칠 것이기 때문에 2팁일 때는 목표 지점이 여기였지만 3팁일 땐 여기여야 되겠죠. 이런 식으로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 키스를 다 빼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좋으냐 하면 회전을 3팁으로 주고 당점을 약간 내려서 노란 공을 먼저 보내고 나는 약간의 시간차에 의해서 조금 늦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키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어떤 형태로 키스가 빠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8시 50분, 두께는 8분의 5. 자, 이렇게 키스를 뺄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배치보다도 키스를 빼기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죠. 예를 든다면 어쩌면 이 배치에서 오른쪽으로 노란 공이 1cm만 더 움직여도 키스를 빼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한번 쳐보겠습니다. 조금 더 키스에 가까웠죠. 배치상으로. 그랬을 때 이렇게 배치가 더 어려워졌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키스를 빼면 키스가 빠지더라도 아슬아슬하게 키스가 빠지는데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빼는 방법이 스트로크까지 더해주면 조금 더 확률 높게 키스를 뺄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스트로크를 구사하면 좋으냐 하면 노란 공에만 힘을 전달하고 나는 관성에 의해서 굴러가는 그런 스트로크로 치면 노란 공이 내 공보다 조금이나마 먼저 진행합니다. 노란 공에게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스트로크로 쳐보겠습니다.
또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 위치에서 원래 위치에서 1cm 정도 오른쪽으로 보내서 좀 더 키스 위험이 높도록 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스트로크까지 가미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키스를 제거하면서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. 당구를 치다 보면 유난히 키스를 의식하지 않고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키스를 의식하지 않고 친다는 것은 승부 자체를 운에 의존한다는 것인데 그런 게임은 이겼다고 해도 운으로 이긴 것이지 실력이 좋아서 이겼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3쿠션의 재미를 제대로 느끼려면 일단 키스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배치에서 키스가 나는데 대대에서라면 이 배치에서 키스가 나는데 중대에서 이 배치를 똑같이 놓고 치면 키스가 나지 않, 날 수도 있겠지만 대대처럼 잘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당구대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메뉴 버튼 중에 힌트 두 번째 버튼을 터치하면 중대용으로 표시된 배치가 있습니다. 중대용과 대대용은 이렇게 다릅니다. 중대에서 키스를 제거하는 이와 같은 연습을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두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키스가 잘 납니다. 대대에서는 이 배치를 2분의 1 두께로 쳐도 키스가 잘 나지 않습니다. 이쪽으로 빠질 겁니다. 대대에서 치면. 한번 쳐볼까요? 자, 이렇게 대충 쳐도 키스가 잘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키스를 제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키스가 나는 배치를 두고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중대에서 연습하실 분은 메뉴 버튼에서 두 번째 힌트 버튼에 있는 배치를 가지고 키스를 제거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?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.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.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DPS